소소한 이야기. 제목 자체가 좀 개성이 있죠. 두 번째 20살. 그만큼 20살 때의 모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동감을, 신선함을 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20살 헤어 샴푸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드리는 기능성 샴푸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을 보니까 어성초, 청피, 소리쟁이, 하수, 동백, 감초, 구기자, 달맞이꽃 여러 천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피에 그리고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느낌은 어떤지 아내가 직접 써보고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두 번째 20살이 될 수 있는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멘트가 인상적이에요. 설레임, 발랄함, 생기 가득한 20살. 누구에게나 눈부신 20살 아세요? 그 20살은 여전히 내 안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두 번째 20살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눈부심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를 붙듯한 느낌인데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착해요. 샴푸는 약간 한방 냄새가 나고 향은 진하지 않고요. 굉장히 개운한 느낌. 린스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뻣뻣한데 샴푸 하나로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한방 성분이 첨가돼서 굉장히 향도 은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닉은 두피를 이렇게 문질러줬는데 좀 시원한 느낌? 한방하면 약간 냄새가, 한방 냄새가 좀 남아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개운하고 약간 좀 시원한 느낌?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